초대자분과 그 대상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성장해 나가는 부분을 제가 목도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저에게 굉장한 은혜가 됐어요. 성김이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예배에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또 믿는 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공동체로 가서 정착을 하려고 해요. 그런 피드백들 주시면 그때 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저희 예배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블레싱을 하는 순서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이 매번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없이 기쁘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남자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여기 서빙고 분당에 예배를 가기로 했었어요. 그때는 좀 뭔가 찬양이라던가 그런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그 대학 청년부를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는 또 너무 열정적으로 다들 하나님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처음 가는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었어요. 그러다가 좀 새신자 교회가 7시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한테 한번 같이 가보자 했었는데 그런 예배하는 게 또 저한테 귀에 더 잘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이곳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새신자 예배 딱 왔는데 섬김이 분들이 계세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줄 동역자가 생겼다는 마음에서 엄청 든든했죠. 감동이야. 다시 생각해도. 한 시간 일찍 그 예배당에 온 적이 있어요.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보니까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인데 제가 항상 보던 그 예배당의 분위기로 소품들이 채워지고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준비를 예쁘게 해주신 걸 보고 이분들이 노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드는 예배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볼 수 있을 때 그런 게 계속 동기가 돼서 이 은혜의 잔치를 내가 놓치기 너무 아깝다. 저희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큰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누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에 스태프들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을 보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스태프들이 지원한다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저희 귀한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하여서 함께 오고 또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나눌 때 정말 큰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이 멋진 사역에 함께할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역자로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지원을 제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변을 바라보는 눈빛이 상당히 불안하고 낯설고 여기 내가 왜 와 있나 이런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계시고 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와 축복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중간중간에 계신데 잘 오셨다고 편하게 계시라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월을 맞아서 너의 이름은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루스 아몬드의 땅이라고 그랬죠. 아몬드와 같은 그러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별것 없는 그러한 내 인생 뭐 있으나 마나 지나가나 내가 사나 죽으나 내일은 지구는 또 돌아가고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 이름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고통이라 아픔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이름을, 좋은 이름을, 정확한 이름을 지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짓고 계세요? 안 짓고 계세요? 네. 네, 그런 이름을 지으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반응이 시원찮네요. 제 인생을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본질을 나타내고 본질을 부여하고 우리는 이름을 지음으로써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번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이름을 갖는다면 어떤 이름을 갖고 싶으세요? 요즘 시대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뭘 갖고 싶어 하냐면 이 이름을 갖고 싶어요. The Rich, 부자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아침에 피곤한데도 억지로 내 몸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많은 이유들을 보면 그 부자라는 이름을 얻고 싶어서, 맞습니까? 다름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뭐 여러 형태로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꼭 있어야 되는 이름이 맞을까요? 이렇게 꼭 물어보면 아닐 것 같죠? 네. 아닙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됐어요. 너무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태평양에 있는 한 섬을 샀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일출도 너무나 아름답고 석양도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빠진 것 하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섬을 여러분 사서요, 그 안에 여러분의 멋진 집을 지었어요. 멋진 집을 짓고 뭐 수영장 딸린 집 이 정도가 아니라 워터파크를 지었어요. 디즈니랜드, 그냥 뭐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거기에는 뭐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스크린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극장도 있어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음식점, 여러분 음식 뭐 좋아하세요? 뭐 아주 맛있는 최고급 요리가 다 있어요. 피자. 너무 저렴한 걸 불렀나요? 예. 비웃는 분이 계시네요. 네. 뭐 필요하세요? 랍스터? 네. 랍스터가 들어간 해물 된장찌개가 있는. 하여튼 뭐 맛있는 음식들 다 있고 뭐 없는 것이 없는. 거기에 뭐 슈퍼카. 슈퍼카로 그냥 마음대로 질주할 수 있는 도로도 깔고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상상만 해도 좋으세요? 네, 딱 한 가지. 근데 딱 하나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무인도예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떠세요? 좋으세요? 만족스러우세요? 아니죠. 여러분 더 리치라는 것 자체를 우리 인생의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아, 목사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인격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척키. 아, 내가 널 죽이겠다. 우리 즐겨보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스릴러 찍으면서 재미 하나도 없으시죠? 아, 좋아요. 그러면 인간이 좀 필요해. 인간.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인간. 여러분 두 사람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세 사람, 두 사람을 붙여드릴게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연인이야. 자꾸 사라져. 네. 찾으러 다녀야 돼. 좋으세요? 아니, 아, 목사님 그 정도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막 슈퍼카 있으면 좀 막 찍어서 어디 올리면, 포스트하면 사람들이 막 너무 멋있다 그러고 부러워하고 좋아요 눌러주고, 야 나도 그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댓글도 달아주고, 아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인기남, 인기녀, 이런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셀럽이 필요한 거죠. 나의 이름은 셀럽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행복과 만족을 주는 본질적인 것일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고 할 정도로 부가 많았던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왕이었던 이스라엘에는요, 금이 돌처럼 굴러다녔대요. 여기 좀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금이 돌처럼 굴러다니는 그러한 부를 쌓았던 사람. 그의 지혜 때문에 무수히 저 먼 곳에 있는 한 나라의 왕도 그를 한번 대화해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그런, 여러분, 아주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흠모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아, 저 사람이랑 대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같이 셀카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 같이 만나서 찍은 거를 내 사진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야.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아내가 1,000명이었대요. 뭐 흠모하는 팬층이 아니라 그냥 아내인 사람이, 아내가 700명에 첩이 300명이었대요. 갑자기 좀 싸하죠? 저 행복했겠습니까? 누구보다 셀럽, 누구보다 흠모받는 사람.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하루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여성과 한 아내와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누리고 서로 애정과 인정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한번 대화를 갖고 다시 그 사람과 대화를 가지려면 3년이 걸려요. 1,000명이니까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물어봤어요. 솔로몬이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렸던 솔로몬은 그가 말년에 썼던 전도서라는 곳에 이렇게 썼어요. 전도서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다윗의 아들이자, 다윗의 아들이었죠,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허무를 느끼고 있는지 지금 좀 와닿으시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허무하다 정도가 아니라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로 허무하다.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려보았지만 그것은 허무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한 이름은 부자도 아니고요, 셀럽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런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섬에서 여러분 마음껏 막 짐도 있고 없는 운동기가 없어서 여러분은 막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의 팔뚝이 허리만큼 사이즈만큼 두꺼워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악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악기를 뭐 다른 거 출근할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악기를 열심히 연주해서 마스터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자체로 행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성취,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에 본질적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 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꼭 있어야 되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이름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관심 없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알려드릴까요? 무엇이냐? 바로 사랑받는 자, The Beloved이라는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진실하고 신실하고 깊은 교감과 이해가 있고 배려가 있는, 인정과 애정이 가득한 깊은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돈도 성취도 성공도 다 좋은 것입니다. 나쁜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은 그 자체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있으시기를 바라요. 부자도 되고 성취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얻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받는 자라는 진실한 사랑, 그냥 겉모습 화려한 모습만을 보고 그냥 팬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진짜 나를 알고 진짜 나를 이해하고 진짜 나를 배려하는 깊은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그러한 이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이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나가셔도 돼요. 지금
저 삐졌어요. 여러분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이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 그것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사랑을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에겐 이름이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전쟁에 능하신 분. 그분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이름을 부여하시는 분.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가장 그분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이라는 성경의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요 능하시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지만 그 본질 자체, 그 존재 자체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은요 사랑을 인하여서 하시고요 사랑을 위하여 하시고요 마침내 그의 모든 행위는 사랑을 완성한 대로 가십니다. 너무나 멋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성경에 뭐 내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올 때에 그 직전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옛날에는요 왕이 어디 행차를 할 때 그 왕 앞에는 반드시 전령이 서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거나 험한 길을 갈 때는 안전한지 가서 확인하고 또 왕이 쓸 물과 음식과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장애물을 걷어내는 그런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님이라는 왕이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이름이에요. 요한. 근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였고요.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 와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왕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것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이 세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생소한 의식이었습니다. 없었던 의식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도 못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대로 나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죄인, 저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러한 사람을 이 강 속에, 강물 속에 완전히 담궜다가 빼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그렇게 강물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모든 죄를 다 씻겨낸다. 이제 새롭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의식을 요한이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왕이 오실 때는요 그 길을 뭘로 준비하는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모두가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순간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실 본문인데요 한번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여러분의 주보에도 있고요 자막으로도 나올 텐데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죄인인 사람이 회개케 하도록 베푸는 것이 세례인데, 왕 자체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여러분, 이 요한이 가진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자신도 완전하다,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매력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해 안 되지? 때때로는요,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야 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야,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요한이 그대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멋진 장면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 특별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름을 주시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왜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 목사님 또 아들만 또 짜증나요. 여성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사랑받는 딸이다. 네, 특별히 이거 해드려야 돼요. 그죠? 네, 사랑받는 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사랑받는 딸이다. 사랑받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3살 이후로 없으실 거예요. 참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늘 어떤 사랑을 받아요?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해. 그래, 너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네가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 기쁨이 될 텐데, 아, 네가 조금만 더 좋은 대학을 가면 내 정말 자랑이 될 텐데, 우리에게는 늘 어떤 그런 조건이 따르고 그 조건대로 완전히 이루면서 사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요. 아니 어떻게 그렇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했는가?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목적이 있는데, 무슨 목적이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 righteousness, 성경에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라.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게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그냥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결코
싸구려의 어떤 내용이거나 듣기 좋기만 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말이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어요? 역시 훌륭하신 딸들이 많으시네. 남자들 목소리 다 어디 갔어요? 준비되셨어요? 아, 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의 자리에 서신다는 것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악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허세가 가득하고 자꾸 누군가 떠오르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허세가 가득하고 얄밉도록 이기적이고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죄인의 자리 가운데 서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불완전하고 악하고 교만한 자리를 떠나 완전하고 겸손하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지침들을 다 지키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 가스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흠없는 그분께서 바로 나의 자리에 대신 서시고 나를 그분의 자리 가운데 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소식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감탄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즐거워했던 그 순간보다 더 크게 여러분 반응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불안한 자리에 서시고요, 우리를 외롭지 않고 홀로 있지 않고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이 가득한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예,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조금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차츰차츰 한번 살펴보세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 세례는 십자가를 말하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세례와 내가 함께 세례를 받는, 함께 죽는다. 4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생명도 나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해가 돼서 아멘 아멘 하시는데 나머지 분은 막 머리 아프시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 오늘 교회 왔다고 갑자기 더 선해지셨습니까? 아 목사님 살다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더라고요. 맞아요, 똑같아요. 어디에도요 교인은 더 선하게 바뀌어진다는 약속이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 이게 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지만 시간이 걸려요. 교회를 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선하고 착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외로운 자였어요. 쓸쓸한 자였어요. 허무한 자였어요. 실패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바로 사랑받는 자라는 거.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받는 예수님의 자녀됨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 감격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시점이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신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아직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범한 한 남자로서 성장해 왔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은 그 자리, 성취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의 어떤 성취를 보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루어낸 것을 보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성취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뭐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나의 자리에 서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세례와 내가 함께 연합해서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내가 설 때 바로 그것이 나의 이름이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의로우심, 그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모든 기준들과 성품들을 볼 때 나는 하나도 선하지가 않습니다. 늘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악한 내 본성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라는 것, 내가 내 존재 자체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이름을 갖고 있는다는 것. 여러분 이 이름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수고는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면 얼마만큼 벌면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으로서 그 이름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한 1억 코드숨을 치시네요. 한 100억? 그것도 아니에요. 1000억?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많은 팔로워를 갖고 인기를 갖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취를 해내면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이름을 가지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영원히 목마른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설사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의 부모님에게 이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하나님을 닮은 부모님 밑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요 그 사랑만으로도 인생의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요 이 사건 직후로 아주 가장 큰 싸움과 어려움을 만나십니다. 바로 이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되시냐면 광야로 나가십니다. 사막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이 공식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과 한판 붙으신 거예요. 40일 금식하고요. 광야에서 무슨 집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이불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40일 금식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굶주리고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나와서 뭘 가지고 유혹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정체성의 혼란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어떤 걸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깊은 가장 어려운 위기와 유혹은요, 네가 누구냐에서부터 옵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탄이요, 아주 그 교활한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교활한 시험을 세 가지를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해봐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유혹이 옵니다. 너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인간이라면, 네가 정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면 네 옷은 더 괜찮은 브랜드가 되지 않겠냐? 너가 정말 자부심 있고 당당한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네가 모는 차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 기준에 내가 이르지 못할 때 늘 위축되고 뭔가 안 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어지는 끝없는 쳇바퀴의 사단의 유혹 속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그런 위기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때때로 이 중에서 믿음이 한때 좋았던 분들도 계시죠. 새로 오신 분들 만나서 인사해보면 그런 분들 많으세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한동안 떠났다가 이제 다시 왔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뭔가 뜨거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거예요. 추위가 오고 더위가 오지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봐라.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냐? 잘 살아온 인생이냐? 그러한 음성이 들려올 때에 어떠한 사랑도 애정도 느껴지지 않는 고립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는가? 어떻게 그 사단의 모든 거짓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이 이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것에 대한 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과 유혹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이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혹이 올 때,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버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이름은 부자라는 이름도 아니고요, 셀럽이라는 이름도 아니고, 여러분 바로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꼭 가져가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이곳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 여러분 제 이름도 성경에 없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보세요. 제 이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아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고 내가 연약한 인간의 자리에 설 때에 바로 너의 이름이, 내가 가진 이름, 사랑받는 자녀의 이름, 기쁨이 되는 이름, 그 이름이 너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그 이름을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동행자로, 함께하시는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심겨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서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가 일어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이름은 나의 영혼은 늘 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나에게는 내 존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많은 거짓과 악이 있습니까? 지은 죄의 주홍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 예수께 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을 몰라서 그러세요. 제 인생은 엉망이었습니다. 나의 부모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나의 부모님도 나에게 소망을 주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은 무시와 조롱과 버려짐과 따돌림으로 점철되었던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저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야,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너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모든 너를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물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믿기로 원하시는 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외롭던, 쓸쓸하던, 힘들던, 고립되었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사랑받는 자의 자리, 기쁨이 되는 자의 자리, 축복받는 자리, 나를 세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평생토록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큰 나 평안
안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